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 평범하지 않은 시각으로 선입견 버리고 깊고 넓게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시작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슈 팀장 한결의 김한 기자. 안녕하세요. 법조팀장 손정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잘 계시죠? 사건 번호 0608. 오늘의 사건명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이름 사이코패스입니다. 이슈팀장 김한. 네. 먼저 사건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피해자의 집입니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이 범행 동기, 범행 수법, 그다음에 범행 후에 뭐 사체를 유기한 방식 모든 면에서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데, 실종처럼 보이려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택시기사의 신고가 결정적인 이제 그 단서가 돼서 잡혔는데, 그 숲속에 유기를 했습니다. 근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거를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왜 범죄를 저질렀냐? 이런 이제 추궁이 1차적으로 이어졌을 텐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막상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라는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범행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대중문화에서 이런 이제 잔혹한 범죄가 나오는 것들을 본 것으로, 그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범행 수법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과외 학생이랑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유정이 자기가 이제 학부모다, 집에 애가 있는데 영어 과외 선생님을 좀 구한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려놓고, 이 실제로 또 만나러 갈 때는 본인이 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간 뭐 이런 상황입니다. 교복을 입고 갔지요. 그리고 또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해서 캐리어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끌고 이렇게 룰루랄라까지는 아니지만 경쾌한 발걸음. 모든 게 이게 이거 뭐지? 이거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끔찍하게 들었어요. 네, 일단 단일한 살인 사건이죠. 피해자가 한 명인 사건에서 이렇게 대국민적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범행을 한 동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고, 또 평범한 젊은 여성이 어떠한 그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부분, 그리고 너무나 태연하게 캐리어로 이제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예.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진단 문항도 있고, 또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관찰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비정상적인 특이 성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점수가 28점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높은 이유는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 강호순 연쇄살인범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본인 이제 장모 그리고 아내를 살해하고 여성 8명을 납치해서 살해했다는 혐의로 이제 사형까지 확정받은 강호순이 27점인데 정유정이 28점대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회성이 결여되고 뭐 제의식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점수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추정해 보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는 상황입니다. 네. 사이코패스, 이거 또 기자들은 살인사건 네. 많이 취재하는데요. 그때 저도 일요일 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어디에서 뭐 시신이 발견됐다, 뭐 유기됐다 얘기 나오고, 뭐, 그, 여러 토막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고,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제 사이코패스 이제 살인범들이 살던 집도 가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잖아요. 가보고 노트도 이렇게 열어보고 경찰들 뭐 수습해 온 거 이것도 좀 들춰보고 그러는데
며칠 동안 그 잔상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유영철 취재를 깊게 했었는데요. 아이고 몇 달 동안 유영철이 계속 그렇습니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이코패스 검사가 두 명의 이제 전문가가 참석해서 문답 형태 그리고 관찰로 이루어지는데 유영철이 40점 만점에 38점을 그때 아니, 사이코패스였어요. 네,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사건 제가 그 이분 취재할 때 봤는데 야채는 거의 안 먹고 고기만 먹어요.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유영철은 와가지고 범죄를 다 불자마 불렀다고 했죠. 자백하니까 경찰들이 잘해줬어요. 그래서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삼겹살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을 맨날 구워줬어요. 구워주는데 계속 삼겹살만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먹고 야채는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예전 그 예전 비디오를 봤는데 낚시하러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그 붕어 같은 거예요. 네. 바닷고기인지는 아닌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입에다 넣는 거예요. 먹진 않았겠지만 네. 이거 정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동물과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범죄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제 수사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범죄학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범죄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이제 저지른다. 근데 이게 엄밀히 의학적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든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아 그거 사이코패스 아니야?라고 네.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지금 그 주진우 기자님이 얘기한 것 같은 네. 어떤 성향을 갖는 특정한 범죄자들 예. 뭐 이런 것들을 사이코 그 범죄라고 부르는데 이게 유영철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이죠. 2021년도에 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서 여성 두 명을 살해했던 강윤성도 33점 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내가 뭐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그렇죠. 잡혀서 그, 지금 네. 한이 된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거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혜도 그 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1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사이코 그랬는데 요새는 사이코패스 젊은 친구들은 사패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생각나는 사이코패스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이코패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가져왔던 사건은 200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불과 20년도 안 됐습니다. 예, 예. 사실 아직도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예? 법률 어디에도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판결문에도 사이코패스를 양형 기준으로 삼거나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요. 벌어지니까 뭔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뭔가가 없으면은 이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제 우리가 구분 짓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인데 25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이코패스 기준으로 25점을 이제 기준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금니 아빠 같은 경우도 25점으로 이제 사이코패스 나왔었고요. 사실은 고유정 사건도 굉장히 잔혹하고 시신 유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해서 이게 사이코패스인지를 검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고유정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잔혹성과 어떤 수법의 잔인성 때문에 사이코패스 여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사실은 그 연역을 좀 찾아봤더니 19세기에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처음에 이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에 이제 사이코패시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또 독일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온 지가 불과 20년도 안 됐다. 이런 점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 반사회적 지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워낙에 흉흉한 사건이 많으니까 사이코패스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강력 범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아,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네. 이 정유정 같은 경우도 뭐 평범하고 뭐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얘기하고 친구가 없었다 얘기하잖아요. 네.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해보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너무 멀리 가버린 것도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은둔형 외톨이였던 과정 그다음에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혼자 있었고 지금 핸드폰을 경찰이 봤는데 친구 전화번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도 다 범죄에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지 이제 조사가 필요할 텐데 저희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코패스 범죄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형사들이 얘기하는 건 동기랑 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범행 동기가 말하자면 급격 그냥 급발진한 분노.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사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유정처럼 정유정도 왜 그렇게 치밀하게 접근을 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죽인 걸까의 부분. 요 부분에서 뭔가 이제 규명이 제대로 그러니까 근거가 없을 때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 아까 강윤성 사례 얘기해 주셨지만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라는 발언을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감각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10여 년 전만 해도 변호사님 재판에서 살인사건 재판 이렇게 따져보면요. 따져보면 동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이 동기에 대해서 공소장에도 동기를 많이 쓰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욱해서요. 그냥 화나서요. 해보고 싶어요.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양형 기준에는 보통 비난 동기, 보통 동기, 또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거, 뭐 상대방이 이제 도발을 했거나 상대방이 가해자였다가 이제 그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동기는 굉장히 이 범행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 이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공격과 분노를 무고한 어떤 본인에게 도발하거나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제 쏟아내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대중들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저 사람한테 잘못 그래서 뭔가 싸움이 빌미가 돼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랑 가해 어플로 일을 하고자 했던 아주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타겟이 되니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유영철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경찰서에 잡혔는데 다른 일로 잡혔어요. 다른 일로 잡혔는데 내가 걔 죽였어요. 쟤도 죽였어요.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미친 사람이다 해가지고 풀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작전이 아니라요.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요. 예전에는 영화 속에나 보던 일인데 영화 속에서 보던 일인데 지금은 더 영화 같은 일이에요. 네. 정유정도 그렇고요. 뭐 사회가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추론으로는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이번 정유정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건의 살인인데 온 국민이 이렇게 공분에 떨고 있는 건 이게 과정과정을 놓고 보면 일상에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유정 그 얼굴은요. 오늘 출근길에도 본 것 같고요. 그렇죠. 퇴근길에도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고 지금 오늘 나온 보도들 종합하면 굉장히 이제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생활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이런 말하자면 잔혹한 범죄를 시체를 이제 사체를 훼손하는 뭐 이럴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ER77님 이런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 닮은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법한 평범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또 소름 끼쳐요.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인데 영화 속에서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영화 속에서 보이던 사이코패스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나는 이제 연쇄 살인범들이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짙게 갖고 있는데 네. 조커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사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사실 어머니한테 학대받은 어떤 범죄의 동기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생명을 마구 빼앗거나 권리 침해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런데요. 고인이고 그런데 그 너무 배우로 그러니까 연기를 잘했어요. 히스 레저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몰입됐다. 아유 저 분 봐봐. 저 나오면 끔찍하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연기를 잘했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딱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럴 거야. 그렇죠. 라는 거에 딱 부합하는 캐릭터였죠. 아, 저 양들의 침묵. 렉터 박사. 렉터 박사. 그렇죠. 하니발. 가장 뭐 심각하게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아, 그래요? 사람을 도구화 시키거나 약간 그 놀이식으로 그 다
다루는 이제 범죄물들이 좀 있죠. 네. 아마 정유정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러게요.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나라도 네. 사실은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사이코패스를 넘어서는 잔혹함들이 보이죠. 예. 그런 사건들 자기중심적이고 가시형이고 죄의식이 없고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네. 그런 것들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서 가장 서늘하고 정말 무서웠던 영화는 케빈에 대하여. 아. 네. 케빈이라고 한 소년이 어떤 이제 가정 내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입증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장기 지속되는 과정에서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묘사나 이런 게 제가 그때 또 막 이렇게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영화를 와이프랑 봤는데 와 너무 소름이 끼치고 고통스럽죠. 네, 서늘해갖고 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숨이 모질 정도로 진짜 전율을 이런 공포 영화 변호사님 잘 안 보시는 거라 왜냐하면 너무 잔상이 남아서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볼 때 아까 염려가 되는 게 항상 모방 범죄가 문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게 극 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그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범죄자를. 근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저건 허구고 창작이니까 뭐 따라하거나 이거를 감정이입한 이 정서는 곧 잊혀져야 되는데 이걸 잘못 쾌락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 그러니까 정유정도 범죄 소설이나 범죄 콘텐츠 많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범죄자들을 약간 조폭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미화하는 느낌, 약간 우상시하는 느낌. 예, 동경하는 동경하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살인을 추억하고 살인을 동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중문화에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에서 그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화 속이나 드라마에서 기억하는 사이코패스들이 대부분 지적이고 감정 통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감정 통제를 굉장히 잘해서 수사기관을 골탕 먹이고 그다음에 두 얼굴로 살아가고 이런 캐릭터들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뭔가 감정 통제를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추는 유형의 범죄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대중문화 캐릭터로 볼 때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진 않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유영철 말씀도 네. 하셨는데 정유정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지금 사이코패스 양상을 보이는데 지능은 제가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성격은 아닌 걸로. 아, 그러니까요. 네, 범행을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시신을 유기했지만 곳곳에서 너무나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쉽게 한다던가 믿기 네. 어려운 행동들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의 사이코패스는 내 중심적으로 사고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허술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거짓말이 뻔하게 보이는 오히려 지능이 더 낮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영화와 또 현실은 다르다. 아, 그러면 네, 네. 다릅니다. 저기 조폭들이 네. 조폭들이 또 미화되는 영화가 많았잖아요. 어우 조폭들 겁 진짜 많습니다. 너 경찰한테 신고한다, 형사 부른다 그럼 막 도망갑니다. 진짜로요.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요. 그렇죠. 제가 네. 그 박사방 사건 취재할 때 박사의 존재를 모를 때 박사 굉장히 치밀하고 뭔가 세상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잡히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 보셨지만 20대 초중반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본인이 이제 검색과 이런 걸 많이 해서 그거가 마치 자기의 경험인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사기관들에서도 좀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죠. 아, 자기 객관화도 못하고 좀 기본이 안 기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만은 좀 평범한 일반인 수준도 안 되는 지적 능력을 가진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런 이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렇죠. 네.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학자분들이나 외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네. 사실 뇌 관찰을 해서 뇌도 분석한 연구 논문들도 다수 있는데 뭐 유전적 요소 그리고 환경적 요소 모두 다 원인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전적으로 뭐 뇌 뭐 전달하는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인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네. 지능이 높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다. 그렇죠. 오히려 지능이 낮다라는 연구도 있다. 네, 혼재되어 있고 이거는 어찌됐든 표본 집단의 문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지능이 높거나 매력적이거나 이런 거는 영화적 허구이다. 네, 허구고 이게 이제 의학명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회성이 길러져야 되는 뭐 시기나 어떤 학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에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의학적인 용어와 이 사이코패스가 연관성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엔 어떤 이 사회성의 결여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상식밖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뭐 설계라든지 치밀한 범행 수법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가 있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학교에서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막 치밀하게 막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막 그런 막 머리를 막 어디다 찍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이런 성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와 이제 소시오패스가 이제 같이 혼용돼서 이야기하는데 타인에 대한 어떤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본인의 네? 어떤 소유물이나 본인이 이제 지배할 수 있다라는 통제욕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이코패스로도 발현되고 소시오패스로도 발현되는데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어릴 때 유소년기부터 학창시절부터 사실 사회화 시키고 개선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네. 이제 나가서 맞아. 범죄인으로 능숙능란해지는데 이 미국에서 이 사이코패스 기준 삼을 때 일단은 적어도 18살이 넘어야지 사이코패스로 판정을 내려주고요.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로 판정하는데 15살 이전부터 어떤 풍행장애를 보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세운 거는 그래도 10대 이내는 어느 정도 사회화시켜서 개선을 네.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 쪽에서요. 제가 10대에 조금 너무 잔인한 범죄. 지나가는 개, 남의 개를 이렇게 납치해서요. 납치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그 10대 범죄자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 이런 그 어렸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잘 보고 사회에서 이게 우리 사회가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뭐 10대 사이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고어 영상이라는 거를 시청하는 게 뭐 그냥 재미거리로 접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뭐 취재도 좀 해보고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감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 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8794님께서 범죄는 너무 끔찍했지만 우리 사회가 가해자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또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유정 피해자나 모두 불쌍합니다. 사회가 보살필 건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럼요. 더 걱정이에요. 혼자 있는 그리고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방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지켜보고 좀 도닥거려야 됩니다. 지금도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요. 정유정도 할아버지랑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적절하게 그 나이 때 가져야 될 사회적인 유대감이나 가정 내의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학창 시절에 그 동창들이 쟤는 뭐 존재감도 없고 혼자서만 하고 다가가도 그 마음을 열지 않는 항상 혼자 있는 아이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 왕따는 있고요. 없었고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특별히 왕따의 피해 경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즉 서로 어렸을 때 어떤 정서적인 교류 네. 그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네. 아마 정유정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네. 그래야 범죄 동기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를 좀 많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의 문제는 어른의 문제입니다. 어른이 잘못해가지고요. 그런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여기까지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 점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 같으면 어떤 범죄를 작은 범죄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력 범죄로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새 최근에는 이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범죄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건너뛰어져 버리는 그래서 어떤 징후나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네. 그 고립된 범죄를 저지르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정유정 사건은 거의 그냥 드라이하게 한두 줄 얘기하고 거의 얘기 안 했는데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다느니 어떤 식으로 뭘 했다느니 뭘 어찌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상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랍시고 막 하고요. 막 떠드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요.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찌됐든 또다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개선책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건의 지평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